퇴직처럼 본업을 하고 난 뒤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를 제2의 인생, 세컨 라이프라 부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인데요. 네, 제2의 인생을 넘어 제3, 제4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정동원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에서도 맹계마을로 들어가려면 낙동강을 건너야 합니다. 큰 바퀴의 자동차나 트랙터 도우미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3만 평의 땅에 밀밭이 펼쳐집니다. 52살 박성호 씨가 2007년 이곳에 귀농한 이후 매년 초여름까지는 밀을, 밀수확 뒤엔 메밀을 재배해 장관을 이룹니다. 아름다운 경관이 입소문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농촌 체험 겸 휴양을 옵니다. 한쪽 토굴에선 맑고 향기로운 술이 익어갑니다. 이곳의 밀로 담은 수제 증류소주입니다. 농장주 박성호 씨가 수확밀을 판매하는 대신 2018년 말 인근에 술도가를 차리고 본격적인 밀소주 생산에 뛰어들어 1년 숙성을 거친 뒤 두세 달 전부터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밀 생산에 고부가 가치를 입힌 겁니다. 그런데 밀소주는 생소합니다. 통상 쌀이나 찹쌀로 소주를 만드는데 밀소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 요리서인 수운잡방에 소주로는 유일하게 밀소주가 언급돼 있는 만큼 박 씨가 밀소주를 복원한 셈입니다. 밀농사꾼이 밀소주 장인으로 변신한 건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을 정도로 술에 관심이 많던 박 씨가 전통주 제조기법을 아름아름 배우면서 10년 가까이 시험 양조를 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농사지은 통밀에서 나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향을 소주에 담을 수 있어서 저희가 통밀을 쓰고요. 그걸 가루로 내거나 껍질을 깎은 하얀 백미로 그 하얀 그 밀로 만들었을 때의 소주 맛과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런 밀 그 소주 향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판 초기 술값이 높은데도 박 씨의 밀소주는 물량이 달릴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전통주를 고급스럽게 만들어 젊은이들 취향을 저격한 게 적중했다 말합니다. 박 씨의 도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학은 우리나라를 벗어나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 공대를 다녔고 졸업 뒤에는 취직 대신 IT 관련 벤처 기업을 창업해 3, 40명의 직원을 거느리기도 했으며 2007년 안동 귀농이란 인생의 전기를 마련한 뒤에도 술도가로 6차 산업을 완성했습니다. 돈보다 늘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일이 저한테 맞느냐 그리고 하고 싶으냐가 늘 우선이었고요. 제가 정말 큰 의지가 있으면 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넉넉하다 할 수 없는 가정에서 자란 박 씨는 독일 대학은 국립이라 학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했고 벤처기업은 투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 씨의 도전을 옆에서 지켜봐온 부인은 힘들죠. 예. 저는 또 이제 현실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 본인이 꿈꾸는 이상이나 이런 것들에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설득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또 나름의 현실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만했으면 싶고. 결국 본인이 하던 학원 일을 접고 술도가 일에 동참했습니다. 네. 뭐 사람마다 재밌다고 느끼는 아니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포인트들이 좀 다르니까 저는 또 그런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 같아요. 삶이 도전의 연속이지만 박 씨에게는 그만의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제게 주어진 그때그때의 상황들에 저는 도전이라기보다 그냥 순응하는 것 아닌가. 술도가가 도전의 종착역이라 하지만 도전이 일상인 그의 삶이 인생 후반의 줄기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